시작할게요. 5단원, 6단원이에요. 자, 보도록 하죠. 매체.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매체라고 그래요. 매체의 종류에는 책, 편지, 신문, 텔레비전, 그 다음에 라디오, 컴퓨터, 휴대전화가 있어요. 우리 아직 그 모든 교과서에는 아직 휴대전화라고 되어 있어요. 스마트폰 없어요. 전자우편, 누리사랑방, 누리집, 누리소통망처럼 가상공간을 이용해서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매체. 인터넷 매체라고 그래요. 인터넷 매체. 뭐를 이용해요? 가상공간을 이용해요. 가상공간을 이용해요. 실제로는 없는 공간인데 인터넷 매체. 우리 두 가지 배운 거예요. 매체랑 인터넷 매체를 배웠어요. 54페이지예요. 이상한 부품이 빠졌어. 뭘까? 뭐 이런 게 빠지나? 지금은 나도 당황스러워. 어디서 빠졌는지. 왜 잡아주는 것 같은데? 아, 저기 있지만 고민해. 으이씨. 이, 뭐야, 이게. 오,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매체의 특성을 비교하기. 텔레비전,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의사소통할 때 좋은 점. 요딴 거를 이용하면은 뭐예요?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불편한 점은 텔레비전은 듣는 이의 생각을 전달하기 힘들어요. 듣는 일방적으로 된다라고 그러죠. 인터넷 게시판이나 전자우편은 표정, 몸짓, 맥락 등을 알 수 없어 서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디가?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은 뭐라고? 표정, 몸짓, 맥락 등을 알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매체를 사용하면 좋은 상황.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소식을 전달하거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할 때는 좋아요. 뭐라고? 이게 안 돼요. 아씨, 많이 남았는데. 이 긴 세월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 거야? 전자우편은 소식을 전하거나 자료를 전달하는 거야. 전하고 싶을 때 자료를 전달하고 싶을 때만 좋아요. 그죠? 전자우편은 우리 실제적으로 뭐 자료 전달할 때 주로 많이 쓰죠. 소식 전달할 때 일방적으로, 그죠? 문자 메시지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전자우편은 잘 안 봐도 문자는 그냥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간단한 내용, 뭐요? 간단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매체를 이용한 상황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게요. 매체를 이용한 상황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상황 두 개를 비교해 볼 거예요.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시간과 공간 문제가 있죠. 또 말투, 몸짓, 표정 등은 직접 만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는 이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막
이 매체를 이용해선 그래 그거 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썼어. 그거랑. 근데 실제로 봤더니 엄청 무서운 얼굴을 그래 그거 다 먹으라 이랬어. 먹으면 죽인다라는 거잖아. 그지? 완전히 그지? 말하는 이의 의도를 알 수가 없죠. 이렇게 그죠? 문자랑 그지? 응? 틀리죠.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때 지켜야 할 점. 지켜야 할 점. 예절. 어법에 맞게 써야 돼요. 어법에 맞게 써야 돼요. 쉽고 정확하게 써야 돼요. 저작권도 보호해주면 좋을 거예요. 6단어.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낱말을 왜 바르게 발음해야 돼요? 왜 바르게 표기해야 돼요?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오해 줄수 있으니까. 또 잘못하면은 다른 의미로 전달되니까. 그죠?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해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바르게 발음하고 바르게 표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틀리기 쉬운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방법. 안과 안타의 올바른 표기. 안 먹다, 안 높다와 같이. 이것이 서술어예요. 이것이 서술어예요. 서술어를 꾸며줄 때에는 안자를 써요. 뒤에 서술어가 나와요. 먹지, 높지, 안타에서처럼 뭐뭐지와 함께, 뭐뭐지와 함께 지자가 들어갔어요. 서술어를 이룰 때는 그저 니은, 히읗, 안타를 씁니다. 서술어를 꾸며줄 때는, 지자랑 같이 쓸 때는 뭐요? 니은이요. 되다. 되 뒤에 어서, 어라, 어따와 같은 말이 붙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로 해야 돼요. 돼서, 되어서, 되어라, 되었다. 그죠? 되어서가 돼서가 되는 거고요. 되어라는 되라가 되는 거고요. 되었다는 됐다 같이 준말을 쓰는 거예요. 이 시의 올바른 발음하고 표기를 볼게요. 시옷 또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이 반복되거나 시옷 또는 기역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를 씁니다.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 뒤에는 히를 씁니다.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발음이나 표기가 틀린 낱말을 조사하기 위한 맨날 이것도 지겨워요. 뭐 해야 돼요? 뭐 조사할 건지 정해야 돼요. 대상도 정하고요. 뭐 조사할 건지 대상과 내용을, 내용과 대상을 정해요. 맨 처음에.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조사할 건지 방법도 정해요. 내용과 대상과 방법을 정해요. 역할을 나눠요. 그 다음에 조사 일정도 정해요. 계획 단계요, 계획. 국어 활동은 그냥 책, 편지, 뭐 이딴 거 전달하는 거, 전달하는 수단. 대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의사소통할 때 지켜야 할 것. 예절과 어법에 맞게 쓰고요. 저작권.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여야 하는 까닭. 잘못 발음하거나 잘못 표기하면 상대방에게 뭐를 줄수 있어요? 오해. 이희 중에서
겹겹, 줄줄, 틈틈. 여기 있었죠? 반복될 때. 그죠? 맞아요? 또 시옷, 기역,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를 쓰는 거야. 시를 안 쓰고. 응? 또 뭐뭐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낱말 뒤에는 뭐를 쓰는 거야? 시를 쓰는 거야. 세 가지를 배웠어요. 이히 구별하는 방법을. 알았지? 여기에서는 반복이 돼서 이를 써주고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는 전자우편, 누리사랑방, 누리집, 얘는 무슨 매체라고 아까 했죠? 가상공간을 이용했다라고 그랬죠? 그죠? 인터넷 매체. 우리말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 무분별한 외국말보다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무분별한 외국말보다 뭐 써야 되냐? 당연히 우리말이죠. 여기 답이 오네. 되게 웃겼어요. 그죠? 다 읽어야 돼. 여러 가지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의사소통을 살펴봅시다. 이딴 매체, 텔레비전. 텔레비전을 보고 계실 우리 부모님께 영상 편지 부탁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휴대전화요. 음성통화죠? 문자통화죠? 영상통화는 하면 안 되지요. 돈 많이 나가지요. 그죠? 무료 아니면 하면 안 돼요. 인터넷 게시판, 뭐 조회수가 23이고 추천이거든요. 뭐 이게 설악산 다녀와가지고 한번 했네요. 홍지수, 우와 나도 꼭 가고 싶다. 거기다 또 댓글 달았네요. 전자우편, 그리운 지수에게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자, 볼게요. 매체 중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 영상, 음성, 문자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듣는 이가 의사 전달하 듣는 이가 힘들다. 뭐죠? 가죠. 텔레비전이죠.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일로만 전달을 하지 이게 이렇게 가? 그게 그거예요. 듣는 이의 의사 전달하기 힘든 게 텔레비전이죠. 휴대전화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사실은 다 됩니다. 어? 이건 뭐 안드로이드 뭐 1.0인가 보죠. 그죠? 여기 없는 쪽지라든가 댓글 달기도 다 돼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교과서에는 세 개만 있어요. 알았죠? 쪽지 되구만. 그지?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해서 대화할 때 특징, 알맞은 거. 기기가 있어야 되죠? 기계가 없는데 되나요? 그 다음에 댓글 달기 등은 듣는 이의 생각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매체를 이용한 의사소통,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상황. 뭐가 틀려? 뭘 써야 돼? 첫 번째, 시간 공간을 꼭 써야 돼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라는 말을 쓰죠. 의 제약. 미국에 있던, 달나라에 있던 돼요.
아까 그래 그거 다 먹어라 이거 뭐죠? 말투 몸짓은 막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말투는 막 무서운 말투였어요. 표정 완전히 사자의 표정이었어요. 표정 등으로 뭐요? 말하는 이의 이거 붙여주세요. 의도를 파악하기 아 꿀렁꿀렁하네 여기가 안 써져요. 힘들어요. 옆에는 몇월 며칠 대화 이거는 K톡인가 보네요. 그죠? 응? K톡이에요. 로즈 써니 로즈 제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진영이 있었냐? 없었지. 다섯 명 새벽빛 있었죠. 다섯 명이 얘기하네요. 모둠이 얘기를 하네요. 울모둠 다 들어왔지. 하이. 울모둠 뭘로 장기자랑 하면 좋을지 여기 의견 올려봐. 난 고속도로 위에서 끼임 중 놀러 가는 중 좋겠당. 난쌤 기다림. 흐흐흐. 우리 모둠이 이따만큼이니까 5인조 춤 어때? 우리 언니가 연습했던 동영상이 있어. 주소 올릴게. 이건 여자 가수 춤이잖아. 자. 친구들이 온라인 대화를 시작한 목적은 뭐예요? 표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줄임말 썼죠? 게임 용어는 뭐죠? 그게 게임 용어냐? 안 썼어요, 아무튼. 맞죠? 노래할, 아, 여기는 안 했네요. 아, 이거 뭐야? 죄송이라는 뜻이었네? 첫 소리만 썼죠? 그죠? 어, 옆에를 안 읽었었었네요. 온라인 대화에 나타난 게임킹의 태도에서 고칠 점, 게임킹이 뭐라고 했나? 나는 게임 중, 흐흐흐. 죽었다. 크크크. 내가 성호임. 게임킹만 봐도 뭐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그죠? 그리고 얜 말하다 말고 죽었다 막 이러죠? 그죠? 게임. 얘는 핸드폰이 동시에 되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지? 게임 하다가, 어? 그지? 게임하고 톡을 동시에 하고 있어. 고칠 점은 뭐예요? 자신의 자신을 제대로 게임하면서 한 게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 점수 나갑니다.
그렇죠. 게임에만 집중하고 있죠. 대화에 참여도 진지하게 안 하고 있어요. 존중도 안 해요. 자, 온라인 대화에 사용된 이름에 대한 생각으로 새벽빛은 순우리말, 진영은 자신의 별명, 로즈, 게임킹처럼 영어로 된 이름이 많아, 써니는 선이인 것 같은데 소리 나는 대로 썼나 봐. 알맞지 않은 말을 한 친구. 진영 나리. 별명 같지가 않지. 네, 진짜 이름 같아요.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쓴 거야. 좀 어려웠어요, 그죠? 미정이야, 오빠의 문이 닫혔어. 그래, 문이 많이 아프겠네. 무슨 소리야? 문 닫혔다니까 5초인 정도 고장났나 봐. 어이, 그럼 초인 정도 같이 병원에 데리고 사람 가야 이름이 초인종 아니면 되겠구나. 문이야? 오늘 우리 강아지가 너무 아파. 빨리 나으면 좋겠어. 그래, 의사 선생님이 나토록 도와주실 거야. 건강하고 예쁜 강아지 다기를 응원할게. 응, 강아지를 낳는다고 다들 무슨 말이야? 밑줄 계속 말이었나? 그 부분이 바르게 쓰였는지 생각하며 규이가 쓴 일기를 볼게요. 오늘 점심시간에는 내가 가장 먹기 싫은 반찬이 나왔다. 집에서도 항상 저만 지 반찬 그릇을 멀리 두고 젓가락 한번 대지 않았던 그 녀석이다. 줄을 서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식판을 들고 내가 음식을 받을 순서가 되었다. 나는 눈치껏 그리고 몰래 그 녀석을 내 식판에 담지 않으려고 피하였다. 성공하려는 찰나에 뒤에서 들려오는 선생님의 나지막한 목소리. 건강한 우리 반 학생들은 먹고 싶은 음식만 먹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녀석을 소중한 내 식판 위에 담아야만 하였다. 나는 정말 그 반찬을 안 먹고 싶었다. 미정에게 일어난 일은 뭐죠? 문이 닫혀서 열리지 않은 거예요. 닫히다랑 닫히다를 알맞게 출입문이 닫 넘어져서 닫히다. 누리집 게시판에서 가람이가 친구들의 글을 읽고 당황한 까닭은 뭐예요? 강아지가 빨리 아파서 나오면 좋겠다는데 예쁜 강아지 나오라고 새끼 낳는 줄 그렇죠. 다 쓰기 힘들죠? 꿀렁꿀렁하죠? 그죠? 잘 받치고 써야 되겠죠? 뭐요? 나토록 의사 선생님이 나토록 도와주실 거야. 나도 지읒 받침 안 이거죠? 낫다, 낫다, 낫다예요. 낫다, 알았죠? 응? 낫다랑 나타랑 틀리죠? 응? 요건 새끼를 낳는 거고요. 이건 병이 낳는 거예요. 너들을 음식만 먹지 않습니다.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반찬을 안 먹고 싶었다. 안 먹지
아까 앞에 원리에서 배웠죠? 이렇게 꾸며주는 건 이렇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낱말이 변하는 규칙을 찾고, 이건 너네가 풀어라. 힘들다.